자, 일치와 화법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은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서 읽어달래요. My parents believe that. Okay.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다 안 되는데, 다 안 되는 이유가 공통적이네. 왜 다 안 되죠? 다 현재 시제죠. 그러니까 바로 이 녀석이죠. 이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가는데 여기 현재가 있고 과거. 얘를 보고 무슨 절이라 그래?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 종속절의 시제는 만약에 이게 예외적으로 어떤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닌 이상은 과거라는 이 벽을 넘어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의 부모님께서 무슨 시제? 과거에 믿으셨는데 내가 훌륭한 댄서가 될 것이라고 믿으셨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드는 뭐의 무슨 형태? 그 형태. 계속해서 알맞은 거 대화입니다. A가 뭐라고 물어봐요? Can I buy some flowers? 하고 있죠. Where can I buy some flowers? 라고 물어봤는데 B가 뭐래요? Sorry but I have no idea by them. 4번 하면 되겠네요. 잠시만요. 오케이. 그래서 이번 문제는 결국은 보자. 절대로 답이 안 될 게 두 개가 보여. 1, 2, 3, 4, 5 중에. 죽었다 깨어나도 얘는 문법적인 이유로 안 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몇 번인지 찾았나요? 문법적인 이유로 안 되는 거. 문법적인 이유로 안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내용적인 이유로 안 되는 게 있는데요. 문법적인 이유로 안 되는 게 몇 번일까요? 5번? 5번은 문법적인 이유로 왜 안 되죠? 자, 이번 문제한테 제목을 붙여준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포커스 뭐 번호마다 제목이 있었고 여기에 거기에 해당되는 뭔가를 가지고 문제를 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제목이 뭐예요? 이 문법 제목이. 문법 제목이 당연히 이거죠. 간접의문. 그렇죠?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이거 4번을 넣어서 해석해 보면 Where can I buy some flowers? 내가 어디에서 꽃을 좀 구입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B도 꽃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을 모르니까 Sorry but I have no idea. 미안하지만 나도 몰라. Where you can buy flowers 하고 있죠. 네가 어디에서 꽃을 살 수 있는지 나도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문법 제목은 간접의문이고 내가 문법적인 이유로 답이 안 되는 거를 먼저 골라보자 그랬는데 문법적인 이유로 안 되는 거 승민 생각할 때 몇 번? 2번. 하나밖에 없나요? 그렇죠. 2번, 3번은 문법적인 이유로 안 되는 거죠. 이게 잘라 끊어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의문사 나왔고 그 다음에 뭐가 보여? Can you buy가 보이고 얘는 Should you buy? 이거는 어떤 어순이야 이거? 직접 의문문의 어순이잖아. 그러니까 문법적인 이유로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번하고 5번은 whether라는 접속사 what이 그러니까 원래는 의문사인데 얘가 지금 간접 의문이 되면 접속사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랬고 whether you can buy them은 무슨 뜻이야 이건? 네가 그것을 살 건지 말 건지죠 이건. 그러니까 내용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어수는 맞는데 내용이 네가 그걸 살 건지 아닌지를 난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니까 내용이 안 어울리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what you should buy 했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what하고 them을 번갈아 왔다 갔다 보니까 지금 이게 마치 뭐 같냐면 얘가 마치 좀비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수는 you should buy는 어수는 괜찮은데 what도 있고 them도 있고 what에 대한 대답인 them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What you should buy 하면 뭐 그래도 뭐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I have no idea what you should buy 하면 나는 모르겠다 네가 뭘 사야 될지 이쯤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1번하고 5번은 내용 때문에 어수는 맞는데 간접의문의 어수는 맞지만 내용 때문에 틀렸다. 됐습니까? OK.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체인지에 알맞은 형태가 뭐겠냐? 라는 거. 그러면 알맞은 형태 골랐으니까 읽어볼까요? I didn't know her phone numb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법 제목은? 그렇죠. 시제의 일치라는 제목이고, 내가 언제 몰랐다? 과거에 몰랐다. 그녀가 대과거에 그녀의 전화번호를 바꿨던 걸 몰랐다. 과거보다 더 이전에 그녀가 전화번호를 바꿨는데, 나는 그 이후에, 현재는 아니고 과거에, 조금 현재랑 더 가까워진 과거에, 대과거보다는 가까워진 과거에 몰랐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시제일치라는 제목의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1, 2, 3, 4, 5 중에 어법상 어색한 거 골랐습니까? 오케이. 다 풀었으니까 골랐겠죠. 그럼 그 녀석 발음에 고쳐서 읽어주세요. 대화입니다. A가 일단 뭐라 그래요? Saturday. What are you doing this Saturday? 오,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거? What are you doing now 아니야? What are you doing this Saturday가 맞다? 그랬더니 B가 대답합니다. Is visiting me, so I told her that I would pick her up at the airport. 얘가 would가 돼야 되겠다. 자, 그래서 지금 4번이 will이 아니고 would가 돼야 되는 문법 제목은 시제의 일치죠. 됐습니까? 자, 여기에 지금 1번에 what are you doing을 틀렸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몇 학년? 중1들은 what are you doing this Saturday가 틀렸다 그러겠죠. 왜 틀렸다 그래요, 중1들은? 이게 무슨 시제라고 그래요? 현재 진행형이라고 주장하겠죠. 맞는 얘기죠. 틀린 얘기는 아니죠. 됐습니까? 내가 근데 뭐 어떤 문법을 얘기해 준 적이 있냐면은 뭐된 미래일 때 그렇죠. 계획된 미래일 때는 뭐로 미래를 표현할 수가 있다? 현재 진행형으로도 미래 시제를 표현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포토스 고쳤고 프렌즈 고쳤고 그 다음에 didn't do my homework, didn't sleep well 고쳤고 I can't stop 고쳤고 please help me. 오케이. 그러면은 카운트 다시 해주면 마이너스 1 여전히 됐고 얘는 다 고쳤고 다 고쳤고 다 고쳤고 다 고쳤고 이거 A, B 스펠링 뭐야 이거? A, B, O O, U, T 이게 U야? A 같아 보이는데 한번 봐도 윤대. 오케이. 그래서 남은 게 아직 남은 게 한 개가 아니네. 한번 있어봐. 어, 한 개가 아직 남았네요. 네. 파이팅. 자, 그래서 진행형 시제로도 계획된 미래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What are you doing은 너는 물론 뭐 하는 중이니? 만약에 What are you doing now였으면 지금 뭐 하는 중이니였겠지만 This Saturday와 같이 가까운 미래를 이게 This Saturday는 when에 대한 대답이고 가까운 미래고요. 그러면 뭐 할 계획이니? 계획된 걸 묻고 있는 거라고 했었고요. 마찬가지 My mother is visiting me의 원래 시제는 방문하고 있는 중이다지만 계획을 물었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생략됐습니까? My mother is visiting me. 그렇죠. 가까운 미래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이번 주 토요일 날 방문하실 계획이야. So 그래서 I told her that I would pick her up. 내가 그녀를 태울 거라고 차 태워줄 거라고 말씀드렸다. At the airport 공항에서 뭐 해외 외국 유학 가 있는 모양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녀석도 우리가 한마디 하고 가야죠. 그쵸? 그쵸. 이어 동사의 목적어가 암만 길어봤자 하면 반드시 낀가 나야 된다. 어순주의 문법이라 했습니다. 어순주의 문법에는 차가운 어떤 것 something cold 이런 것도 어순주의 문법이었습니다. 오케이. Pick her up. 자, 이거를 간접화법으로 바꾸라 했으니까 보기에는 쌍따옴표가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he said to me, can I have some bread? 그가 나한테 말했는데 물어본 내용이 물음표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뭐 제목은 여러 가지 화법 전환 중에서 무슨 문? 의문문의 화법 전환이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빵 좀 먹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네요. 오케이. 그래서 바르게 고친 거 골랐습니까? 읽어볼까요?
He asked me if he could have some bread. 됐습니까? He asked me. 그래서 지금 요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이 먹어도 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 Yes, you can. 그랬겠죠. 그렇죠? 먹으면 안 되면 No, you can't 했겠죠. 지금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냐? 이 질문이 무슨 퀘스천이다? Yes, no question 이란 말은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여기에? 뭐가 없는 의문문이다?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접속사 뭐 또는 뭐가 필요하다? whether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if의 뜻이 제일 먼저 배운 뜻은 만약이지만 두 번째 인지 아닌지고 만약 라면에는 will 넣으면 안 되지만 인지 아닌지일 때는 will 넣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넣어야만 한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만약 라면일 때는 무슨 절? 종속절이고요. 종속절 중에서 뭐의 무슨 절? 조건의 부사절. 됐습니까? 조건. 그래서 문법적으로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는 문법을 얘기했었고요. 자, 지금은 무슨 절이야? 종속절이면서 절에는 종류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중에 하나겠지. 무슨 절이에요? 명사절이라 했죠. 내가 간접 의문은 다 무슨 절이라 했어요. 명사절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 he ask of you? 라고 물었을 테니까 of가 왜 나오는지는 알죠? 오케이. 1, 2, 3, 4, 5, 4 됐습니까?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물어봤다. 너무 빠른가요? 그래서 뭐 고쳤어? 플리즈를 고쳤었어? 플리즈는 맞는데 왜 계속 고쳤어? 오케이. 그래서 인지 아닌지니까 이 녀석 웨더로 바꿨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기본적으로 그가 나한테 말했으니까 he가 이 속에 들어갈 때는 몇 인칭으로 바뀐다? 1인칭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me가 여기 들어갈 때 몇 인칭 되겠어? 2인칭 되겠죠. 여기에 지금 2인칭은 없고요. 여기 me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you도 없고요. 대신 he가 I로 바뀌고 있으니까 he가 I로 바뀌었으니까 다시 나올 때는 he가 되겠죠. 이렇게 I 같은 게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he로 잘 바꿔놨고 그 다음에 can이 뭐로 바뀌는 문법은 can이 could로 바뀌는 건 ask도 쳐다봤으니까 시제 일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Jenny said to me, said to Jim, I like the bicycle. 오케이. 쌍따옴표 안에 있는 문장을 보고 명령문이라 그래요? 의문문이라 그래요? 평서문이라 그래요? 그렇죠. 이번엔 평서문의 화법 전환이죠. 자, 제니가 짐에게 말했어. 그러면 쌍따옴표 안에 제니는 뭐가 됐을 거고? I가 됐을 거고 다시 나오면 she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짐이 여기 들어갈 때는 you가 되겠죠? 네. 다시 밖으로 나오면 he와 관계 있는 뭔가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A에게 B라는 것을 말했다 해야 되니까 몇 형식을 써야 되고 사형식을 써야 되고 그럼 말하다 중에서 사형식 A에게 B를 말하다 할 수 있는 녀석은 바로 tell인데 시제 told겠죠. K, K, K 날라가시고요. K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that인 것까지 다 맞네요. K 제니가 I 됐으니까 she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like는 얘를 만났네요. 그러니까 like는 뭐가 돼야 되겠다? liked가 돼야 되겠네요. she like가 여러분 언젠가는 she like를 만날 날이 온다 그랬습니다. 언젠가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야 이 세상에 she like가 어딨어? 어? 봐봤냐? 이런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중3 2학기 때 she like가 된답니다. 여보세요? 예예? 아 예예 예. 아 예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 마찬가지로 데크 10번 하고 11 아 11도 안 되는 걸로 확인돼. 아까 보니까 그렇던데 데크 10번만 가.
쯔쯔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것들 평소문이었고요. 겉 만드는 대스 사용했다. 생략이 모두 뭐 맞는 문장만 가능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형식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무슨 절? 종속절이며 명형부 명사절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간접의문문도 명사절이고 내가 이제 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 야 니들 여태까지 배운 절 중에서 종속절 중에서는 이 간접의문문 배우기 전까지는 일단 뭐 명사절이 있고 그 다음에 부사절이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절이 있고 형용사절은 몽땅 다 뭐였어? 관계대명사절이었죠. 관계사절이었고 부사절은 뭐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과 조건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도 배웠냐면 양보의 부사절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비록 뭐뭐이지만 그런 것들이 부사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배우기 전까지 명사절은 꼴랑 뭐밖에 없었냐면 그렇죠. 대밖에 없었는데 간접의문 배우면서 모든 의문사도 이렇게 명사절이 될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7번 얘는 왜 타임? 벗습니까? 오 현재인데? 오케이 이 정도야 뭐.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쌍따옴표에 있는 걸 없애랍니다. 빈칸에 할 마지막 뭐 뭔가 뭐 위에 문제랑 바로 위에 풀었던 문제랑 똑같네요. Sue said to me I didn't do my homework. 오케이 쌍따옴표에 있는 건 명령, 의문, 평서 중에 평서문이고 부정문이긴 하죠. 됐습니까? 자 Sue가 나한테 말했으면 Sue가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면 I가 될 거고 그 다음에 me는 쌍따옴표에 들어가면 you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수라는 정보를 써놓으면 되겠고 수는 남자 같아 여자 같아? 오케이 여자네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수가 나한테 말했는데 I didn't do my homework. 나 숙제를 안 했었다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쌍따옴표 안에 무슨 시제라는 점? I didn't do 얘가 과거니까 그렇죠. 좀 이따가 그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나에게 무엇 무엇을 말했다니까 said to는 told로 바뀌는 녀석 3번 4번 5번 중에 하나 제가 듣겠고 뭐 hadn't to done이네요. 답은 5번이네요. 그래서 저 완성시켜서 읽어볼까요? Sue told me that she hadn't done her homework. 됐습니까? 여기서는 뭐 여기 I가 she 되는 거라든지 my가 her 되는 것도 잘 챙겨 두셔야만 하겠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8번 쌍따옴표 꺼내라. Mia said to me do you like pizza? Mia가 나한테 말했습니다. 넌 피자 좋아하니? 쌍따옴표 안에 있는 거 명령 평서 의문? 의문인데 이렇게 물었을 때 좋아한다면 yes I do no I don't니까 그래서 요렇게네요. 일단은 오케이 그리고 나한테 물어봤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무슨 수학공식 푸는 것 같다 야. 문제가 그렇네. 자 그리고 하나 더 챙겨야 될 건 Mia said to me니까 Mia가 들어가면 I랑 관계 있는 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me는 들어가면 말을 들은 사람이니까 you랑 관계 있는 게 됐겠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you는 I로 바뀌고 있습니다. If I liked pizza or not. If가 뭐뭐인지 아닌지 라는 뜻일 때는 자 그래서 완성시켜서 읽어볼까요? Mia told me if I liked pizza or not. Whether를 썼을 때는 Mia asked me whether or not I liked pizza 이렇게 할 수 있다 했습니다. or not을 쓸 수 있는데 쓰는 위치가 조금 다르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이거네. 그렇죠. 그래서 누구는 너는 내가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니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더하기 일단 두 문장으로 나눠 생각하면 뭐 더하기 Do you think 더하기 내 키가 얼마게 How tall am I 겠죠. 이거 되나요? 이거 두 개 합친 거라는 거? 이거 두 개 합친 거 이 문장이랑 이 문장이랑 합친 거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낼 수 있나고요. 가능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애가 do you know 였으면 do you know how tall I am 이겠는데. 근데 하필이면 TBGSI니까 골랐죠? 골라볼까요? How tall do you suppose I am?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아, 여기는 how tall do you guess I am 밖에 없네요. 예. TBGSI 중에 하나네요. How tall do you guess I am? 오케이. 그래서 조심해야 될것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이 how tall은 제발 하나로 묶어서, 그래서 덩어리로 생각해서 이동시켜야지. how만 앞으로 간다든지. 그러니까 5번 같은 거죠? 5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how tall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5번도 틀렸다는 거 보면서,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구나라는 거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라. 뭐 약간 뻔하네요. 그쵸? T, B, G, S, I가 뭔데? Imagine.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no가 들어가고 싶으면 준비됐나요? no가 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되겠다? Who will be the winner? 됐습니까? 누가 우승자가 될 거라고 너는 알고 있니? 가 됐을 텐데 그게 아니고 너가 아니니까 Who do you think will be the winner? 이런 식으로 한다. 오케이. Who do you think will be the winner this presidential election? 윤? 이? 응? 오케이. 부모님은 누구? 모른다. 아무 말씀 안 하십니까? 윤석열. 이는 이재명. 아무도 없어? 이재명은 알고 있는데 막 욕하시는 거 들었구나. 이름만 안다. 그렇구나. 야, 경상도는 빨간당 아니야? 어? 빨간당이지. 그치? 어? 아니, 그 사람이 2번이야. 윤이 2고 2가 1이야. 노란당은 어때? 노란당. 노란당이 뭐예요? 노란당 뭔지 몰라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슬슬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야 돼. 알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과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고등학교 올라갈 놈들이 뭐 생판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맞지 않은 거 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옛날에 황모씨 학생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막 10번은 잘 골라요. 그렇죠? 그래놓고 11번 어떻게 하는지 알아? 딱 보고 이게 맞으니까 이거 딱 고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제발요. 됐습니까? 틀린 거 골라야 됩니다. 오케이. Justin said that he 블라블라블라 돼 있는데, 어이구, 얘는 막그답 넘어갔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추운데, 예, 고맙습니다. 예. 야, 답 넘어가네. 누구야? 몇 번이야? 1, 2, 3, 4, 5 중에. 그렇죠. 답 넘어가네. 5번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1번 문제 제목은? 제목은? CJ 일치죠. 주절이죠. Justin said가 무슨 시제? 과거 시제죠. 그렇죠. 그러면 종속절은 특별한 이유인 뭐 팩트라든지 이런 게 아닌 이상은 과거를 넘어갈 수가 없잖아. 됐습니까? 어? 과거를. 오! 그렇네. 됐습니까? 그럼 이따구로 풀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5번 넣어서 해석까지 해보니까 저스틴이 얘기한 건 과거인데 자기의 습관을 얘기했죠. 그렇죠. 여기에 습관이라는 걸 뭐가 누가 강력하게 냄새를 풍기고 있냐? 그렇죠. 매일매일 7시, 6시에 일어난다고 자기 습관 얘기했습니다. 맞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다면 답은 하나 더 있네. 넘어간 거. 3번도 있네요. 그러면 3번은 He travels to Mexico 하면 이거는 자신이 과거에 했던 일이라든지 아니면 대과거에 했던 일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떤 팩트가 아니고, 뭐 이게 팩트라면 얘는 맨날 멕시코 여행 계속 다니고 있어야 되겠네. 평생을. 됐습니까?
Hey. 그래서 얘가 들어가고 싶으면 he traveled 라든지 he had traveled to Mexico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나머지 애들은 뭐 he bought a new bike 과거에 샀다고 과거에 말했고요. 뭐 과거의 미래에 갈 과거의 미래네요. 이렇게 되면 과거의 미래. 과거의 미래 하니까 좀 어려운데 말하던 시점보다 말한 그쵸 현재 사이겠죠. 여기에 과거 말하던 시점과 요 사이에 어떤 시점을 얘기하는 건데 여전히 현재를 넘어가진 못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간접화법을 직접화법으로 바꾸는 거네요. Okay, Eric asked me what I was doing. Eric이 나한테 물어봤는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었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에릭이 말한 사람이잖아. 그쵸? 에릭이 말한 사람이니까 쌍따옴표 안에 들어갈 때 에릭은 뭐가 될 거고? 그쵸? 얘는 I랑 관계 있는 뭐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me는 그 말을 들었으니까 me는 요 안에 들어갈 때 new가 되겠죠? 쌍따옴표 안에 들어갈 때. 됐습니까? 지금은 여기에 I는 누구야? 에릭이야? me야? What I was doing 할때 이거는 에릭이야? me예요? 미죠. 에릭이야? 에릭이 나한테 물어봤는데 에릭이 뭐 하고 있는 중이었는지 물어본 거야? 내가 뭐 하고 있는 중인지 물어봤죠. 내가 뭐 하고 있는 중인지 물어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가 이제 뭐 완성시키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에릭 said to me, "What are you doing?" 됐습니까? 너뭐 하고 있어? 이랬겠네요. What are you doing?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무슨 의문문인데 그렇죠 직접 의문문인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you가 I로 바뀌는 거죠. 말 들은 사람이 you인데 그 물어본 사람이 나니까 그래서 I로 바뀌고 그 다음에 are you doing은 언제 무슨 형인데 현재 진행형인데 과거 진행형이고 그 다음에 are you가 I was로 뭐가 바뀌고 있다 순이 바뀌는 문법을 보고 간접 의문문 What was I?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뭔가 틀린 것은, 뭐, 밑줄 친 부분이 어색한 것은 이러면 좀 쉬운데, 밑줄도 안 꺼놓고, 그냥 다짜고짜 물어보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teve tells me he's ready.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 무슨 얘기하는 거냐? 스티브가 무슨 시제 말해? 오케이. Whom? Me. What? He's ready. 됐습니까? 1, 2, 3, 4, 5, 4. 됐습니까? 나에게 그가 준비되었다고 말한다. 오케이. 일단 사형식 할때 tell 쓴거 통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 tells하고 he is를 쳐다보면 되겠죠? 그쵸? tells하고 he is 쳐다봤더니 모두 통과. CJ일지도 통과. 이거 쌍따옴표 버전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좀 이따가 쌍따옴표 버전으로 바꿔보자. 그 다음에 뭐 틀린 데 없는 것만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유미 told me that she didn't love 진수. 진수? 진수? 네 사촌동생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유미가 나한테 말했습니다. 그녀가 진수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됐습니까? 끊을게 보니까 you me told 누가 다 부분이고 그 다음에 whom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라서 또 사형식 통과했고 사형식 동사에 told 썼고 그 다음에 told 쳐다보고 didn't love 오케이 그래서 뭐 틀린데 없죠 시제일치 그래서 유미가 과거에 나한테 말했는데 그녀가 과거에 진수를 사랑하지 않았었다고 오케이 뭐 틀린데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they asked me if I was scared of him. 여기 1, 2, 3, 4, 5는 전부 다 그거 해봐야 될것 같아. 어떤 버전? 쌍따옴표 버전 해봐야 될것 같죠. 분위기가 1번하고 2번 봤더니 됐습니까? Okay, they asked me if I was scared of him. 그들이 나한테 물어봤는데 내가 그를 무서워했었는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에 보면 뭐 asked 하고 was scared 이상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was I다, I was다.
I was다. Was I가 맞는지 I was가 맞는지는 지금 뭐 검토해 보는 거야. 간접 의문문에 어순을 지켰는지 보는 거죠. 시제일치도 확인했고 어순도 확인했고 인지 아닌지에 if, whether로 바꿨을 수 있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틀린 데 없어 보입니다. 몇 형식이에요 참? They asked. 그들이 물어봤다. 그 다음 어떤 질문? Whom. 그 다음 어떤 질문? What. 그러니까 4형식이죠 계속해서. 됐습니까? 3형식 하고 싶어? 3형식 해보지 뭐. 3형식 하면? They asked if I was scared of him, of me. Of him, of me. 이상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asked him whether he could join us 하고 있네요. 우리가 그 남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asked 생긴 거 쳐다보고 그 다음에 he could join 생긴 거 쳐다봤더니 통과 불통과? 통과죠. CJH 맞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 틀린데 없어 보입니다. 역시 이런 문제는 모를 때 몇 번 찍으면 좋아? 5번 찍으면 좋죠, 그쵸? 됐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Justin asked us when. 자, 뭐, 딱 나왔네요. 그쵸? 그러면 asked 쳐다보고, would하고 go가 사용된 건 뭐는 통과했지만, CJ1는 통과했지만, 어떤 데서 걸렸다? 그쵸? 어순에서 걸려버렸죠. 그래서 바르게 고치면 Justin asked us when we would go to the park가 되겠죠. 됐습니까? 어순이. 오케이. 그래서 we would go라고 누가 다의 정상적인 어순으로 되돌아와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해볼까요? Steve tells me he's ready는 1번은 똑같은 표현이 Steve said to me, I am ready. 오케이. 스티브는 나한테 말했다. 그가 준비됐다. 스티브가 나한테 말했다. 난 준비됐어. 됐습니까? 아이고, 아이고, 미안, 미안.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요? said to me. 현재 시제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번은 you, me 해놓고 said to me, I, 그렇지, 시제 현재죠. Don't love 진수.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가 didn't love 된 게 told를 만났기 때문에 didn't가 된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원래대로 얘가 그러면 뭐였길래 과거가 됐을까? 원래는 현재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they said to me 해놓고 yes, no로 대답할 수 있는 뭔가 질문이 돼야 되겠죠? 네. 여기 시제가 지금 was죠? 네. 그러면 무슨 시제? 과거죠? 네. 얘가 said를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told를 만났기 때문에. 그럼 무슨 시제 돼야 되겠다 여기? 네. 현재니까 are you scared of him? 하고 물음표 해야 되겠죠. They said to me, are you scared of him? 너는 그 남자 무섭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4번 we said to him. 그렇죠? Can you join? 그렇죠? 여기에 we, 이게 얘가 우리가 그 남자한테 그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우리와 할 수 있겠니? 가 되겠죠. Can you join us? 그리고 여기에 시제는 과거죠. 네. 그럼 과거란 말은 뭘로, 뭐로 와야 되겠다? 현재로 되돌아와야 되겠다. Can you join us? 그 다음에 5번 Justin said to us. To us. 그 다음에 그렇죠. When will you go to the park? 오케이. 저스틴이 우리들한테 물었다. 우리가 언제 공원으로 갈 것인지. 그러면 너희들 언제 공원 갈 거야? 겠죠.
됐습니까? 지금 얘가 저스틴이 여기 들어갈 땐 I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us는 여기 들어갈 때는 you가 되겠죠. 저스틴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2인칭으로 바뀌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 뭐, 이유가 없더라. 됐습니까? 진짜로? 아, 다음번에는 한 명씩 시켜봐야지. 이러면 꼭 지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오케이. 여기서 얘는 왜?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14번 뭐야? He asked us, 그가 우리들에게 물었다. If we had heard the strange sound, 그가 무슨 시제 우리한테 물어봤어? 과거에 물어봤죠. 무슨 시제 우리가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그렇죠. 대과거에 그 이상한 소리를 우리가 들었는지 아닌지를 들었는지를 물어봤다. 아닌지 없어도 인지 아닌지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가 들었는지를 물어봤다. 그 답은 뭐 whether겠고요. 그래서 he said to us 하고 지인이 한번 해볼까? 응. Did you hear the strange sound? 맞아? 오케이. 그래서 일단 얘가 쌍따옴표에 들어갈 때는 I랑 관련 있고 얘가 말을 듣고 있으니까 얘는 U가 됐는데 U가 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시제 Did you hear는 무슨 시제고 과거 시제가 esked 만나서 had heard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Did you hear는 어순이 직접 의문문의 어순인데 얘가 여기 들어가면서 we head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did you hear라고 물었을 때 들었으면 yes we did 못 들었으면 no yes no니까 인지 아닌지 if의 접속사를 whether의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르게 바꾼 것은 Pam said to us have you just arrived? 그래서 Pam이 우리한테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너희들 방금 도착했니?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Pam이 쌍따옴표 안에는 I와 관련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us는 you와 관련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도착했는지 아닌지 물어본 거죠. 그래서 Pam asked us if we have just arrived. 승빈아 이거 맞아 틀려? 맞아요. 맞죠? 그쵸? 아니 틀렸어. 틀렸어? 네. 뭐 어떻게 뭐 바르게 고쳐서 읽어줘 그러면. Pam asked? If we had just arrived. 그쵸. 우리가 방금 도착했는지 아닌지 물어봤다. 근데 여기에 쌍따옴표 안에 시제가 뭐니까? 현재 완료니까 asked 만나면 과거 완료고 어순은 주어 나오고 동사 동원이 나오는 어순으로 바꿔줘야 되겠고요. 오케이. 틀렸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James asked can I go? 인데 James asked that he could. 이거 지인아 이거 맞아? 틀렸습니까? 그럼 바르게 고쳐서 읽어주세요. 그래서 제임스가 물어봤는데 내가 갈 수 있을까요? 했다면 그가 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봤다가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네요. 틀린 부분 있고 whether나 if로 바꿔줘야 되겠고 제임스가 쌍따옴표에 들어갈 제임스가 쌍따옴표에 들어갈 때 제임스가 말한 사람이니까 I였고 나올 때는 제임스는 안만 길어봤자 he가 되었죠. 그 다음에 can I라는 어순은 he could go의 어순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다음에 Julia asked where is my umbrella를 Julia asked whether her umbrella was where her umbrella was. 승빈아 이렇게 고치면 돼? 오케이.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보면 일단 해석은 줄리아가 물어봤다 내 우산 어딨지? 줄리아가 물어봤다 그녀의 우산이 어디에 있었는지 될 거고 My umbrella 안만 길어봤자 it인데 그러면 지금은 where is it을 어순상 where it is가 돼야 되면 되는데 is가 asked 만났으니까 is는
was로 시제 일치와 어순 변화 모두 다 맞았습니다. Mino asked, do I have to do it? Mino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그걸 해야만 하나? 해야만 되면 yes, you do. yes, no죠. 그래서 if 있네요. 자, Mino가 물어보고 말한 사람이니까 쌍따옴표 안에 들어갈 때는 I죠. 근데 나올 때는 Mino는 안만 길어봤자 he 됐죠. 됐습니까? 그래서 do I have to do it은 무슨 시제인데? 현재 시제인데 asked 만났으면 if he had to do it. 됐습니까? 그 다음에 Anne said to her son. Anne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Where have you been? 너 어디 있었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계속? 계속 뭐 계속도 괜찮네요. 계속도 괜찮은데 뭐 경험도 괜찮고 뭐 약간의 경계 있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우리가 have you been 했으니까 의문문의 어순이 맞고요. 시제는 현재 완료인데 asked 만났으니까 과거 완료되었네요. 오케이. Anne이 그녀의 아들에게 말했다. 그러면 Anne이 쌍따옴표 안에는 I, her son은 말을 듣고 있으니까 you. 근데 her son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됐습니까? 아들을 여자 만들어 놨네요. And asked her son where he had bee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where have you been? 뭐 있는 의문문? 의문사 있는 의문문이니까 의문사를 접속사처럼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he had been 해줘야 되겠다. she가 아니고 he라는 거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생각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을 합니다. 누가? 그냥. whom? what? 물어봤다. 오케이. 그래서 근처에 공원이 있으면 yes, yes. 없으면 no네. 됐습니까? 뭐 그러면 뭐 쭉 보고 이거 3번 아니면 4번 아니면 5번이겠네. 됐습니까? 물어본 것이 이제 과거 날라가고 날라가고 5번. 너 보고 맞는지도 봐야죠. 이러고 지나가 버리면 안 됩니다. If there was. 그래서 she asked me if there was a park nearby. asked 생긴 거, there was 생긴 거, 문법적으로 뭐다? 지. 오케이. 그러면 요거 뭐로 바꿀 거냐? she. 자, 승빈. she said to me. 쉼표 쌍따옴표. 응. She said to me. 그렇지. Is there a park nearby? 됐습니까? 그래서 현재 시제죠? 얘가 asked 만나니까 비동사는 was로 바뀌고 is there는 there was에 묻지 않는 어순, 묻지 않는 것 같은 실제로 묻는 겁니다. 묻지 않는 것 같은 어순으로 바뀐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7번. 자, 쌍따옴표 벗겨내라 했습니다. She said to me, did you see my sister at school? 오케이. 그래서 쌍따옴표 안에 명령, 평소, 의문, 의문이죠. 됐습니까? 정보를 챙겨놓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did you see, 쳐다보고 과거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가 말하는 사람, me가 듣는 사람이니까 얘가 들어갈 때는 I로 들어갈 거고 얘가 말을 들으니까 얘는 you로 들어가겠죠. 그럼 나올 때는 다시 she는 she고요. she와 관계 있는 뭐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you였던 녀석, 그러니까 I는 다시 she가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얘는 you였던 녀석은 다시 I와 관계 있는 뭔가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you는 I와 관계 있는 뭐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완성시킨 거 가보면 she asked me if I had seen her sister at school. Had see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she가 I랑 관계 있는 거라 됐는데 여기 my니까 다시 she랑 관계 있는 her로 바뀌고 있죠. 그녀가 나에게 물어봤다. 내가 그녀의 sister를 학교에서 봤었는지 아닌지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물어볼 거 있나요? 오케이. 그 다음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달라.
그러면 이제 끊어 읽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하면서 무슨 얘기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를 찾으랍니다. Our teacher told us that water boiled at 100 degrees Celsius. 도우를 영어로 degree 하는데 앞에 100 있으니까 복수형으로 degrees. 이게 도 눈금이란 뜻입니다. 눈금들 degrees.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섭씨 온도계를 쓰자고 주장한 사람의 이름이 셀시우스란 사람 이름이라서 degrees Celsius라고 있습니다. 뭐 요렇게 하고 요렇게 있으면 뭐라고 100 degrees Fahrenheit라고 있죠. 화시라고 하죠. 화시. 됐습니까? 보통 미국 애들이 씁니다. 근데 화시가 나는 더 나은 점이 있는 것 같아. 화시 온도계가 왜 더 낫냐, 더 나으냐 하면 얘가 눈금이 더 촘촘해. 눈금이 더 촘촘해. 눈금이 더 촘촘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좀 더 디테일하게. 사실은 섭씨 온도계로 1도 차이는 좀 온도 차이가 커. 1도만 차이 나도. 근데 뭐 화시 온도계가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가만 봤더니 뭐 무슨 선생님이 무슨 시제? 과거 시제 whom 하고 what 왔네요. 우리에게 물이 100도씨에 끓었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told도 쳐다보고 boil도 쳐다보고 이상 없네 하면 뭐 못하는 놈이야. 해석 못하는 놈인 거죠 지금. 그쵸? 뭐인 듯 보인다? 시제가 일치된 듯 보이죠? 근데 선생님이 우리한테 얘기한 게 물에 대한 팩트니까 그래서 보일들을 보일즈로 바꿔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쌍따옴표 버전 얘도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our teacher said 물어봤습니까? said to us 쉼표 쌍따옴표 does our teacher told us that water boils at 100 degrees Celsius. Our teacher said to us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되게 쉬워 보이는데 water boils at 100 degrees Celsius 그럼 되잖아요. 뭘 생각할 필요도 없고 CJC 생각할 필요도 없고 어? 그 다음에 지금 쌍따옴표 안에 명령, 의문, 평서 평서문이잖아. 그렇죠? 평서문인데 팩트래.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시제가 안 바뀔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물은 100도씨에 끓는단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칼디라랍니다. 누구는? 무엇을? 누가 그 답을 안다라는 것을 추측하고 있니? 생각하고 있니?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승빈아 뭐 더하기? Do you think, guess, suppose, imagine 더하기? Who? knows the answer 하고 물음표 됐습니까? 그럼 이거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된다? Do you think knows the answer? 그렇죠? 만약에 do you know였으면 do you know who knows the answer 이렇게 그대로 찰퍼덕 갖다 붙이면 됩니다. Who do you think knows the answer?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내가 아는데요 하고 싶으면 뭐라고 대답해? 내가 압니다 하고 싶으면 대답이 I know the answer. 그래서 묻는 말하고 대답하는 말하고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직접 의문문에서 의문사가 주어였기 때문에 어순 자체가 안 바뀔 뻔했죠. Do you know였으면 Do you know who knows the answer? 하고 그냥 붙이면 됐는데 근데 think 때문에 후를 앞으로 날려 보내줘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어법상 올바른 것은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너는 이러면 안 되지 찾기. 1번 I'd like to know how much is it. 오케이. 그래서 무슨 얘기 하고 싶고 나는 알고 싶다 그것이 얼마인지를. 그래서 동그라미 X X. 그럼 바르게 고쳐서 읽어볼까요? I'd like to know it is. 그래서 뭐 더하기 I'd like to know 더하기 how much is it. 됐습니까? 여기에 TBGSI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wonder where does he come from. 나는 뭐한다? 나는 궁금하다.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어디 출신인지 궁금하다. 동그라미 X X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he comes from. 됐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죠. 간접 의문문 만들어야 되니까. Okay, I wonder where it comes from.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하다. 3번. Please tell me who stole his wallet. 제발 나한테 말해달라. 누가 그의 지갑을 훔쳤는지를. 그래서 동그라미 X. 동그라미죠. Okay,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내가 훔쳤다면 I did 이러겠죠. 그래서 뭐 더하기 Please tell me 더하기 stole his wallet 하고 물음표. 어순이 바뀌지 않는.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맞을 테지만 그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Can you remember? 아, 참 틀릴 테지만 Can you remember where is Bob's house? Bob's house 안만 길어봤자 it.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 where is it 하면 안 되고 where it is. 그렇죠. Where Bob's house is. 너는 기억할 수 있겠니? 밥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 다음 계속해서 Would you mind telling me you are married? 너는 어떻겠니? 싫겠니? 나한테 말하는 거, 뭘 말하는 것? 네가 결혼했다라는 것을 말하면 싫겠니?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서 올법상 올바른 게 3번하고 5번이죠. 그냥 5번도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왜 틀렸다고 생각했을까? 그렇죠. 여기에 지금 이 사람은 해석을 어떻게 하고 싶었다? 너는 싫겠니? 나한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거? 네가 결혼했는지 아닌지, 네가 미혼인지 기혼인지 말해주면 싫겠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도 틀렸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여기다가 이게 맞을 수도 있는 건 여기 지금 뭐가 생략됐다고 봐도 되느냐 하면 대수 생략해서 너는 싫겠냐, 나한테 네가 결혼했다고 말하는 게 싫겠냐 이라면,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면 맞을 수도 있겠죠. 지금 내가 이 문제가 어법상 올바른 걸 묻고 있지 내용이 어색한 걸 묻는 게 아니야. 하지만 뭐 여러분들은 여기에 if가 있는 뜻으로 됐습니까? 또는 whether가 있는 뜻으로 당신이 기혼인지 아닌지 됐습니까? 되게 정중하게 물어본 거죠 이거. 그렇죠? 이거 되게 정중하게 물어본 거죠. 그렇죠? 그냥 평범하게 물어보면 뭐라고 물어봤을 수도 있어. Are you married? 라고 물었을 수도 있겠죠. Are you married? 뜻이 뭐야? 그렇죠? 너 결혼했니? 됐습니까? 그거를 되게 정중한 버전으로 바꾼 거예요. 당신은 싫으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만약이 아니고 당신이 결혼했는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는 게. 결혼했니? 이렇게 물어보면 될 걸. 당신은 싫으시겠어요? 당신이 결혼했는지 아닌지 나에게 말해주는 것. 오케이. 마인드는 누구처럼? 그렇죠? 그래서 틀렸죠. 오케이. 그래서 to tell 돼, 안 돼? 안 된다 했습니다. 예? 네? 모르고 있네. 지금 뭐 질질 끌려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오케이. Mind doing 이었습니다. 얘는 왜 타임? 뭘 틀려놨습니까? 와, 많이 틀렸네. 와. 이렇게 바꿔. 일단 이
틀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도 틀렸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석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두 군데를 고쳤었어요. 물이 100도씨에 끓... 아, 네가 얘기하는 선생님이 네. 우리한테 물어봤다. 야, 물 100도씨에 끓었었냐?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걔를 안 골랐다고? 네. 그건 상관없으니까. 아, 네. 네. 좀 틀린 건 아닙니다. 기혼인지 미혼인지 물어봤다. 이게 좀 더 평범하고 많이 쓰이는 표현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허수령, 밑줄친 부분을 관로 안에 주어진 말로 바꿔 문장을 다시 써라. Selling things online shopping is full of fun. 오케이, 그래서 지금 things를 thought로 고치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 문법 제목은 뭐라고 쓸래? 그렇죠. CJ1인거죠. 뭐 네. 그렇게 난이도는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어, 지금 써있는 문장은 셀리가 언제 생각한다? 현재 생각하는데 온라인 쇼핑이 재미로 가득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셀리의 셀리가 가지고 있는 온라인 쇼핑에 대한 뭐 말하기? 의견 말하는 거죠. 사실입니까? 의견입니까? 팩트입니까? 오피니언입니까? 그러면 CJ1치의 예외입니까? CJ1치대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따라가야죠. 그래서 완성시키면 Sally thought online shopping was full of fun. 됐습니까? 오케이. 생각했었다. 그래서 여기에 thought로 바꾸면 얘는 was로 따라 바꿔줘야 되겠다. 오케이. 계속해서 tells를 told로 바꾸래. 그러면 2번 문법 제목은 CJ의 일치 똑같죠. 오케이. 근데 뒤에 that 뒤에 내용을 보니까 그쵸? 그래서 my teacher tells us that the Chinese invented paper. 그래서 여기에 요거 몇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지? Chinese? 그렇죠? 그러면 셋 중에 뭐예요? 중국인. 그렇죠. 중국인들이죠. 예. 자, 여러분들 더 플러스 형용사라는 거 문법 더 영은 뭐랑 같다 그랬더라? 그렇죠. 이거 국가 명사야, 국가 형용사형이야. 형용사형이죠. 물론 의미는 중국인이기 때문에 뜻은 명사긴 해. 근데 이것도 뭐에 속하냐? 더 플러스 형용사에 속하기 때문에 Chinese people의 뜻입니다. 이건. 오케이. 그래서 뭐 tells를 told로 바꾼 버전 준비됐죠? 가볼까요? My teacher told us that the Chinese invented paper. 오케이, 그래서 that부터 시작해서 paper까지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Historical fact라고 하죠. 역사적 사실이니까 주절의 시제와 관계없이 항상 과거 시제. 그냥 fact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신 중국인들이 종이를 발명했었다고. 보통 이제 종이를 누가 발명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좀 있습니까? 이집트에서 발명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좀 있지 않나요? 착각할 만하잖아, 그치? 그건 착각할 만하죠. 왜 그렇죠? 응? 이거 못 들어봤어요? 예, 이거 어느 나라 사람들이 쓰던 종인데 이집트 사람들이 쓰던 종이잖아. 예? 파피루스가 뭔지 처음 들어봤어. 크, 이러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큰일 나는 거야 이제. 파피루스에 대한 얘기를 막 영어로 막 써놨는데 파피루스가 뭔지 모르고 있으면 진짜 걱정되는데 이런 거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종이를 발명했다 착각하는데 사실 발명은 처음 만든 건 중국인들이었습니다. 네. 뭐 very fun. 뭐 before 뭐에서 배웠는데 before 뭐랑 같았더라. 바이를 쓰지 않는 수동태 할 때 했었고 뭔가 재미로 가득 차 있다니까 온라인 쇼핑이 재미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는 엄청 재밌다는 얘기지 뭐.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슬슬 너무 단어 뜻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건 벗어나야 돼. 됐습니까? 이제 문장의 의미나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확장해서 생각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할 때 빈칸에 얼마 전 말을 써라. We learned it. Brazil is the largest country in South America. 우리가 무슨 시제 배웠다? 과거 시제 배웠는데 브라질은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다 라고 뭘 배웠어? 아 히스토리컬 팩트입니까? 옛날에 그랬었나봐요? 그냥 사실이죠. 그러니까 런드 따라서 원래 런드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 원칙상 종속절의 시제는 과거라는 벽을 넘어서 현재로 갈 수가 없지만 얘는 예외죠. 그래서 한 문장 하면 어떻게 된다? We learned that Brazil is the largest country in South America. 됐습니까? It을 없애고 그 자리에다가 뭐 만드는 that? 그 것 대신에 것 만드는 that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Okay. What did you learn? 이라고 물었겠네요. 뭐 배웠니? 브라질이 largest country in South America라는 것을 배웠다. 예. 그래서 시제일치의 예외, 시제일치는 맞긴 한데 거기에서 팩트이기 때문에 주절의 시제와 종속절의 시제가 같지 않게 되는 경우를 배운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관로안의 말을 배열해서 문장 완성해라. 칼리라랍니다. 누구는? 아, 너는? 무엇을? 유리가 부모님에게 카드를 썼었는지를 알고 있니? 만약에 썼으면? Yes. 안 썼으면 N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언제 아니? 현재 아니? 언제 썼니? 과거에 썼는지 아닌지를 현재 알고 있니? 그럼 다 준비됐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Do you think TVGSI 아니네요? 그래서 완성시키면 Do you know if Yuri wrote cards to her parents? Whether Yuri wrote cards. If Yuri wrote cards.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Do you know if Yuri wrote cards to her parents는 뭐 더하기? Do you know 더하기? To cards to her parent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Do you know도 물음표고 그 다음에 Did Yuri write cards to her parents도 물음표인데 이 물음표는 Did Yuri write가 갖고 있던 물음표는 사라졌죠. 얘가 이리로 왔다. 오케이. 뭐 요거 보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구는 아 이번엔 안 속네. 무엇을 우리가 지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어이구 이 근것을 생각하니 됐습니까? 자 그럼 얘는 바로 합치 말고요 일단 뭐 더하기 Do you think 더하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니? What can we do to save the earth.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는 일단 얘가 do you know인 것처럼 합니다. 됐습니까? 얘는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절에 문장 보호를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요 녀석을 뭐로 바꾸면 되겠다? 그쵸. Do you think what we can do to save the earth? 하면 1단계 완성이죠. 근데 TVGSI니까 합쳐진 문장은 뭐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What do you think we can do to save the earth? What do you think we can do? 우리가 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What do you think we can do? 참 그리고 2단계 what을 보낼 때 what이 덩어리를 메고 있는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은 덩어리는 이루지 않고 있습니다. What do you think we can do?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다음 문장을 보기와 같이 그러니까 뭐 쌍따옴표 있는 버전을 쌍따옴표 없는 버전으로 바꾸는 게 있으니까 직접화법을 간접화법으로 바꾸라고 한 거네요. Okay, I enjoy cooking. Harry said that he enjoyed cooking. Okay, 그래서 여기에 I enjoy 할 때 enjoy가 뭘 만나서 said를 만난 거죠. 그쵸? 세드를 만나서 인조이드의 모습이 인조이드가 된 거고 말한 사람이 해리죠. 그러니까 쌍따옴표 들어갈 때 I인데 쌍따옴표에서 나올 때는 해리 안만 길어봤자 히 규칙대로 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I will buy you a new bike tomorrow. 내가 너에게 새 자전거를 내일 사줄 거다. 이러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게 어디 들어가냐? Miss Miller told her son. 대시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미스 밀러가 쌍따옴표에 말하는 사람이니까 들어갈 때는 I인데 다시 나올 때는 미스 밀러 안만 길어봤자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에 I였던 녀석은 좀 이따가 she가 될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미스 밀러가 아들한테 말했으니까 her son이 쌍따옴표 안에는 뭐랑 관련이 있고 you랑 관련이 있죠. 근데 다시 나올 때는 안만 길어봤자 he랑 관계 있는 뭔가가 되면 되는데 여기에 you는 목적격이니까 him이 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will buy는 I will buy가 told를 만나야 되겠네요. 그러면 will이 뭐로 변할 예정? would로 변할 예정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내가 이거 시험 치기 전에 모두 꼭 꼼꼼하게 공부해라 그랬어. 뭐도 꼭 꼼꼼하게 공부하라 했어. 워크북도 꼼꼼하게 공부해야 된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투마로도 뭔가로 바뀌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뭐 되게 설명이 길었는데요 완성시켜 볼까요? Miss Miller told her son that she would buy him a new bike day. 됐습니까? 됐습니까? Miss Miller. 예? 뭐 이렇게 어렵게 썼습니까? 예, her son이라고 써도 되겠습니다. 틀리진 않았네요. Miss Miller told her son that she would buy him a new bike the next day. 내일 사줄게 라고 말했다. 그 다음날 사주겠다라는 것을 말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tomorrow가 the next day 된다는 것도 잘 알아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아 참 위에 1번 다시 한번 보면요. 보기도 보면 I enjoy cooking. 명령문이야? 평소문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I will buy you도 평소문이죠. 근데 4번은 그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쌍따옴표 안에 있는 말 잠깐 보면 How often does Anne go swimming? 그래서 얼마나 자주 애는 수영하러 가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나는 그러면 데이비드가 쌍따옴표 안에 들어갈 때 뭐가 됐을 거야? 아이가 됐겠죠. 그쵸? 근데 아이가 하나도 아이나 뭐 마이나 미 하나도 안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미는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면 뭐가 됐을까요? 유가 됐을 텐데 유도 없고 유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쌍따옴표 안에는 데이비드도 없고 미도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애나는 쌍따옴표 안에 있을 때도 안만 길어봤자 쉬고 쌍따옴표를 벗어나도 안만 길어봤자 쉬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쉬로 바꿀 수는 없겠고요. 좀 답 쓸 때 착각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Does Anna go? Does Anna go?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죠. 그러면 얘가 이제 지금은 물음표인데 물음표 없앤 버전으로 바꿔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does가 go 안으로 들어가는데 does go가 뭘 만날 예정이냐면 as들을 만날 예정이야. 그쵸? 오케이. 그러면 완성시키면 David asked me how often Anna went swimming. 데이비드 asked me how often Anna went to swimming 하고 마침표 물음표 마침표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이렇게 쓰면 당연히 틀리겠죠. 왜 틀렸을까?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막 how often does Anna go swimming 이라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물어봤 이 쌍따옴표 How often does Anna go swimming? 이라고 물어봤는데 만약에 뭐 일주일에 세 번 가면 뭐라 그럽니까? She goes swimming three times a week 이랬겠죠? 지금 Anna에 대한 뭐 한 거야? 습관 팩트 체크 한 거죠. 습관
데이비드가 나한테 애나에 대한 팩트 체크를 언제 한 거야? 과거에 했을 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how often David asked me how often Anna goes swimm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이러고 있네요. 다음 글 어쩌구저쩌구 자, 그래서 A, B, C, D, E가 쭉 있고요. 일단 A와 B를 두 문장인데 한 문장 하라고 했는데 너무 노골적이네요. 그 다음에 또 뭐를 묻냐. C하고 E는 전부 쌍따옴표 있는 문장들인가봐? 응? 뭐야? C, D, E 쌍따옴표 있는 거 아닌데? 아 이게 글의 종류가 뭐예요? 편집글이잖아 그치? 그럼 편집글은 직접 만나서 뭐 하지 못해서 대신하는 거야? 그렇죠. 직접 만나서 대화하지 못해서 쓰는 게 편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I don't know 부터 시작해서 What can I do 까지 다 쌍따옴표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편집글 안에 있는 것은 쌍따옴표가 없어도 몽땅 다 직접 묻는 거? 직접 화법이죠. 편집글은 편집글은 글의 특성상 내가 직접 하지 못하는 말을 뭐로 대신한 게 편지야? 글로 대신하는 게 편지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글의 성격 자체가 시작부터 끝까지 쌍따옴표 버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C, D, E를 간접화법이 되도록 문장을 완성하라는 문제를 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가만 보면 여기에 이게 이 안에 들어가면 뭐가 될까? Dear Miss Owl 있잖아. This is Dear Miss Owl. 그렇죠? 이게 편지 쓴 사람이야? 받는 사람이야? 그러면 Miss Owl이 여기 들어갈 땐 다 뭐가 돼 있겠어? 다 U가 돼 있겠지. 그렇죠? 그 끝에 Ella는 여기 들어가면 I가 돼 있겠지. 됐습니까? 오, 참 신한 문제인데 이 문제? 그래서 뭐 한번 쭉 보겠습니다. 쭉 보면서 뭐 광팬이도 칠해보죠 뭐. Dear Miss O, I don't know why is this happening to me. 오케이. 그래서 뭐 난 모르겠다.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랬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지를.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지 to me 나에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 다음에 이제 I got my report card back yesterday. 리포트 카드를 뭐 어떻게 하면 될까? 아, 일단 리포트 카드가 뭔 뜻일 것 같아? 뒤에 보니까 it was terrible. I got 55 points and 그렇죠. 성적표죠. 됐습니까? 내가 받았다. I got it. What? My report card back. 나의 리포트 카드를 다시 되돌려 받았다. 나의 성적표를 yesterday. 어제 성적표 받았어요. 이러죠. I got my report card back yesterday. The report card was terrible. 됐습니까? Terrific! 이랬으면 좋은 건데. 됐습니까? Great! 였는데. Terrific은. Terrible. Very bad. Extremely bad. 그래서 뭐 55점, 60점 나오네. I got 55 points and 60 points. I feel really stupid. Feel 뒤에 무슨 시 왔어요? 어떤 시 왔으니까 됐습니까? I am really stupid 하고 비슷하네. I feel really stupid. 1, 2, 3, 4, 5 2죠. 됐습니까? 나 정말 바보 같은 기분이 들어. What is worse? I have lost my concentration. What is worse가 뭘 것 같아? 무슨? 이게 무슨 뜻이냐? 설상가상으로 그니까 뭔데? 아 설상가상? 이도저도 못한다? 사면초가? 그거? 이도저도 못한 설상가상 뭐 비슷한 말 뭐
그렇죠. 엎친데 덮친 격으로 됐습니까? 안 좋은 그렇죠. 안 좋은 일에 또 안 좋은 일을 묶고 더블로 좋은 나쁜 거 이 말이죠. 더 안 좋은 거는 I have lost my concentration. 내가 뭐 해버렸다. 내가 잃어버렸는데 뭐 나의 concentration을 잃어버렸대요. concentration이 뭘까? 모르겠다. 그럼 추측해봐야 되겠네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을 통해서 concentration이 뭘지 추측해보세요. 좀 이따가 추측 이미 한 사람이라도 concentration 잃어버렸다 해도 뭐라고 그러냐. When I try to study hard, I end up playing computer games. 오케이. 여기에서는 when이 1, 2야, 1, 2, 3이야, 1, 2, 3, 4야, 1, 2, 3, 4, 5야, 뭐야 뭐야. 그렇죠. 그래서 몇 번째 배운 거야? 두 번째 배운 거죠. 맨 먼저 배운 거 언제였고요? 접속사 when이죠. 시간의 부사절, 종속절. 오케이. 자, try to study니까 try가 둘 중에 뭐야? 그렇죠. 내가 공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할 때 when I try to study hard. 그 다음에 이건 아마 모를 거야. end up doing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end up doing. 자, end up doing이 end up doing이 무슨 뜻일지 몰라도 이거 무슨 뜻일 것 같아? I end up playing computer games. 그만둔다. 컴퓨터 게임 하는 거 그만둔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럼 그런 뜻이다 치자. 그러면 그 뒤에 I am really get really far behind는 뭐야? I'm getting really far behind. I'm getting really far behind. 뭐 far가 뭔 뜻인지 알잖아. far의 뜻도 알고 behind의 뜻도 아는데. 그럼 I'm getting really far behind가 무슨 뜻일 것 같아? 늦었다는 거네, 이것도. get 뒤에 무슨 시? 어떤 시네. 그럼 I am really far behind하고 비슷한데? 어? behind면 어느 쪽이야? 멀리 뒤쪽. I'm getting really far behind가 그래서 무슨 뜻일 것 같아? 나는 점점 더 뒤처지고 있는 중이다. 그럼 다시 I end up playing computer games가 뭘까? 이게 좋은 걸 좋은 거 그러니까 얘한테 뭔가 긍정적인 걸까? 부정적인 걸까? 부정적인 거겠지. 오케이. 그래서 다 이제 end up doing 하면 무슨 뜻이냐? 결국 뭐뭐 하게 된다. 끝에 가선 결국 뭐뭐 하게 된다. end up doing 결국 뭐뭐 하게 되다. end up doing 결국 뭐뭐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when I try to study hard부터 다시 해보면 그러니까 I have lost my concentration. What is worse부터? What is worse? 엎친데 덮친 격으로 I have lost my concentration. 나는 나의 concentration을 잃어버렸다는데 그러면 concentration을 이 concentration은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좋은 건데 걔를 잃어버렸다고 했어. 그러고 나서 when I try to study hard 내가 열심히 공부를 노력할 때 I end up playing computer games. 나는 결국 컴퓨터 게임을 하게 된다.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는데 어느새 뿅뿅뿅뿅 하고 앉았더란 말이지. 됐습니까? 스마트폰으로 클래스 카드 열심히 단호해야지 그러다가 잠깐 게임 됐습니까? 뭐 경험해 봤잖아, 그렇지? 네. 야, 너 폰 엄마가 너 폰 내놔. 근데 영어 숙제 해야 돼, 클래스 카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랬지, 그렇지? 다 뻔하지 뭐. 오케이. 그럼 다음에 이제 I'm getting really far. 난 점점 뒤처지고 있는 중이다. I'm really worried. 난 정말 걱정되죠. What can I do?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해야만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뭘 쓰지 말라 그랬다. How는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How should I do? 해석하면 어떻게 내가 해야만 할까인 것 같은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 What should I do라 했습니다. 충고 요청할 때. 오케이. 그렇게 쭉 되었고요. 그럼 concentration 이건 뭘 것 같아? 의지? 의지를 잃어버린다. 그럴 수 있고. 집중.
집중력. 나는 집중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했을 때 I end up playing computer games. 결국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어요. I'm getting really far behind. I'm really worried. What can I do? 그래도 이런 편지를 쓰는 것 자체가 기특하네. 그치?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친 거 준비됐나요? A하고 B? 일단 합치면 해석이 어떻게 돼? 일단 해석. 나는 모른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발생하고 있는 중인지라는 것을. 됐습니까? 여기다 내고 yes, no 할 수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조금, 아, 너무 작다. 자, 그래서 둘이 합치면 일단 I don't, 왜 이래? 그 다음에 why this is happening to me. I don't know why this is. 그래서 지금 여기에 is it 돼 있네요. Why is it happening을 why is it happening을 why it is happening으로 바꿔놨죠. this도 is니까 됐습니까? Why is it happening? Why is it happening이고 why it is happening으로 바꿔놨다. 그래서 결국 A하고 B를 합치라는 건 문법 제목이 간접의 부분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화법 전환 되네요. 오케이. C가 뭐라 그랬냐. C 어디 갔어? 아, I got my report card back yesterday. 자, 지금 이제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일단 인칭대명사 먼저 챙겨보면요, 뭐가 인칭대명사라고 챙겨야 될 거는 뭐가 보이냐면 I가 보이고 my가 보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yesterday 조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녀석 시제 조심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엘런이 쌍따옴표 안에 들어갈 땐 뭐가 됐을 거야? I가 됐고 Miss Owl은 U가 됐는데 얘를 간접 앞으로 말했으니까 Ellen 안만 길어봤자 Ellen인데 He Ellen 남자의 이름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 Miss Owl은 안만 길어봤자 She와 관계 있는 뭔가가 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She I got my report back yesterday는 일단 여기에 I는 누구니까 Miss Owl이야 Ellen이야 엘런이니까 아 지금 밑에 좀 써놔야 되는 거. 아이씨 왔다 갔다 귀찮아 죽겠네. 아, 이거 다 똑같나? 아싸 아싸 써놓고 엘런 돌드 미스 아울 블라블라 할 예정이고 컨트롤 C 좀 띄울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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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I got my report back yesterday. I는 알란이었으니까 he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쌍따옴표 안에 got이 뭘 만나냐? told를 만나죠. 그러면 뭐가 되겠어? he had gotten that he had gotten. 그 다음에 my는 당연히 his report card back. 그 다음에 back은 뭐가, 아 yesterday는 뭐가 되겠다? the day before. 엘런 엘런. 아 그래 이것만 틀렸어요? 요것만 틀렸습니까? 아 이거 오케이. 엘런은 안만 봐도 안 되는데 세모 하세요. 세모 탐 이런 걸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일단 봐야 될 게 이제 I나 my가 뭐가 되는지는 따져봤고요. 그 다음에 yesterday가 the day before 되는 거 주의하시라 했었고 워크북에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쌍따옴표 안에 got이라는 과거 시제가 또다시 told라는 과거를 또 만나니까 had gotten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I got my report card back yesterday는 명령문이야, 평서문이야, 의문문이야, 평서문이었죠. 그래서 어순이 바뀌는 건 없습니다. 간접 의문문 해줘야 되는 건 없는데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D 문장. I'm getting really far behin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I는 누구야? 미스 아우리야, 앨런이야? 앨런이죠. 그래서 일단 접속사 됐고요. He 하고요. 그 다음에 am getting은 told 만나서 am getting은 told 만나서 was getting. 그 다음에 뭐 really 그대로 쓰면 되고 far 그대로 쓰면 되고 behind. 그래서 Miss Allen told Miss Al that he was getting really far behind. 정말 뒤처지고 있는 중이었다고 말했다. 네.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What can I do? 네요. 그래서 여기에 I는 누구니까? 앨런이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Can I do?는 무슨 시제? 현재 시제죠? 그쵸? 그럼 Can이 Ask도 만나서 그게 되겠죠? 그래서 What he could do. 앨런 asked Miss Oh What he could do.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는 왜 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워크 못 할 뻔한 했어 안 했어? 저기 yesterday, tomorrow, here 같은 경우는 here 자세한 표현의 here는 there로 바뀌고 무슨 거 됐습니까? 멘트가 멘트 이러한 사건이 해프닝이 우리가 명사로 물론 쓰이기도 하죠. 네. 그렇죠. 야 무슨 해프닝 없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 네. 그래서 그 해프닝 명사로 쓰이기도 한데 그건 명사가 아니야.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it is why is it happening 같단 말이야 지금. Why is it happening? 그 일이 왜 생기고 있는 거야? 직접 물어보면 why is it happening인데 그걸 why it is happening 왜 생기고 있는 라는 것을 바꾸려고 하면 그러니까 네가 this book처럼 생각하고 있단 말이지.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계속해서 그래머 타파 3는 관계사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학년 문법의 관계사니까 관계사의 거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는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얘는 왜 또 줌 뜨냐? 닫았다 이러야 돼? 예. 네. 내가 또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아니 근데 여기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여기다 해놓으면 되겠다. Here should be. 신성하니까 뭔가 왜? 자 그래서 어디 할 차례냐. 문제풀인가 설명인가? 문제풀입니까? 포커스 56인가? 네. 맞죠? 네. 네. 자 그래서 이번 시범 범위에 들어간다고 얘기했던 계속증언법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234A에 1234O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버전 문장도 생각해 오시라고 얘기했고
일단 이거부터 하나씩 볼까? For a year의 on은? One. 그렇죠. For one year죠. 됐습니까? Every 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불특정한 하나. 됐습니까? 불특정한 하나라는 on은 He is a teacher. 이럴 때 됐습니까? 그럴 때 불특정한 하나라고 했었습니다. 여기는 for one으로 바꿔 쓸 수 있는 불특정한 하나로 쓰인 on은 딴 걸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없고요. 지금 이 경우에는 for one year고요. 그 다음에 뭐 three times a day는 three times every day나 three times per day였죠. 잘 기억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need repairing이 여러분들 배운 범위에서는 틀린 표현이라고 했는데 뭐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need는 누구처럼? want처럼. I need to go는 뭐하고 같았더라? I need to go. 그렇죠. 갈 필요 없으면 don't have to go, don't need to go, need not go 이런 거 했었죠. 그러니까 need는 want처럼이라고 가르쳐 줘 놓고 왜가 갑자기 왜 나왔냐. 그래서 조금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어려운 문법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랑 같은 뜻이냐면 my house 어쩌고 저쩌고 my grandfather built needs to be repaired 하고 같은 뜻이야. 이거 needs to be repaired. 자, 일단 문제 풀기 전에 먼저 해석해보면 뭐 나의 집이 있는데 할아버지께서 지우신 것 같아. 그쵸? 나의 집 할아버지께서 지우셨는데 뭐가 필요하다? 수리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아니고 need to repair 하면 이건 무슨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repair의 뜻이 뭐야? 고치다겠죠. 고치다, 수리하다. 그럼 이 앞에 쓸 수 있는 건 사람이겠어? 사물이겠어? 사람이죠. I need to repair my car. 그렇죠? I need to repair my car 하면 내가 내 차를 고쳐야만 한다 이 뜻이죠. I가 리페어를 하는 거야? 리페어를 당하는 거야? 하는 거죠. 근데 이 앞에 주어가 뭐냐면 my house야. 그렇죠? 그럼 my house는 리페어를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needs to be repaired 이렇게 해서 to 부정사인데 이렇게 생긴 거 집어넣으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건 뭐다? be plus pp 수동태죠. 그렇죠?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need는 특이한 점이 뭐냐? need 뒤에 동명사가 목적으로 오면 이 동명사가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need 예. need doing 하면 뭐뭐 할 필요가 있다가 아니고요. 뭐뭐 되어져야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됐습니까? 뭐 그냥 지금은 알아두세요. 좀 있다가 곧 고등학교 때 고1 때 배우게 될 거니까. 됐습니까? need가 원칙적으로는 want하고 같은 식이지만 예외적으로 need doing 하면 뭐뭐 할 필요가 있다가 아니고요. 수동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특이한 녀석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가볼까요? A의 1번. 그래서 Mr. Park likes this movie which is very interesting. 됐습니까? 오케이. 해석 먼저 할까? 아니, 문제부터 먼저 풀지 뭐. 오케이. 그래서 대시 안 되는 이유는 그거죠.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I know Emily. Mother is a doctor in Japan. Okay. Whom이 안 되는 이유. 뭐 좀 이따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that도 될 리가 없고요. 3번 가볼까요? Yesterday she met Logan, whom she hadn't seen for a year.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Andrew. Who was in a hurry, didn't finish his homework. 됐습니까? 그 다음에 5번 My house which my grandfather built needs repairing. 오케이, 이렇게 됐고 이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1번 그래서 뭐 박씨 아저씨가 이 영화를
좋아한다. 그것이 매우 재미있기 때문에. 오, 그렇죠. 해석했으니까 바로 그 단계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접속사 있는 버전 Mr. Bob likes this movie for it is very interesting. Because it is very interesting. 그래서 for 보고 접속사 뭐 because로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it은 뭘 잡아왔어? this movie를 잡아왔죠. 그래서 접속사와 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데 이 녀석이 접속사와 그러니까 위치를 for와 it으로 나눴을 수 있다는 것은 얘가 관계사란 얘기인데 앞에 쉼표가 있으니까 얘는 관계 대명사란 얘기고 그러니까 that은 쓸 수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준비됐죠? 가볼까요? I know Emily who's... 아 참 해석하기로 했지. 나는 에밀리를 아는데 그녀의 어머니께서는 일본에서 의사 선생님 일을 하신다. 의사 일을 하신다. 그러면 얘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버전으로 가보면 I know Emily and her mother is a doctor in Japan.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 And her.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런 문제가 나온다 했어. 여기에 만약에 and가 있다고 했어. 치자. 그러면 I know Emily and whose mother is a doctor in Japan 하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야. and를 썼으면 그때는 접속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관계사를 쓰는 게 아니고 대명사를 남아있는 관계사가 뭐랑 뭐의 역할을 한다고?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한다고. 접속사가 튀어나왔다는 얘기는 관계사를 쓰지 않겠다는 얘기란 말이야. and whose mother. 그래서 whose는 무슨격 관계사고 소유격 관계사고 소유격 관계사 뒤에는 명사가 와줘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두 문장 일단 해석부터 하면 언제? 어제 그녀는 로간을 만났다. 그녀는 그를 1년 동안 보지 못했었다. 됐습니까? 만났던 거 언제? 과거 못 본 건 그럼 당연히 대과거로 해야 되겠죠. 대과거에 1년 동안 못 봤던 사람을 과거에 어떤 순간 만났었다. 그러면은 두 문장 분리해 볼까요? Yesterday she met Logan and she 그렇지. She hadn't seen him for a year. 자, 관계사는 뭐랑 뭐의 역할을 한다고? 접속사랑 대명사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용상 but보다는 and가 어울리고 뭐 for보다도 and가 어울리고 그러면 and를 꺼내놨어. 그러면 선행사가 로간이네. 로간은 어딘가가 다시 좀 지금은 여기에 힘이 있으면 좀비라고 불러. 왜? 접속사가 아닌 관계사를 썼으니까. 이 훔이 힘을 잡아먹었단 말이야. 자 먹힌 놈이 또 밖에 배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대. 근데 and를 썼단 말은 관계사를 안 쓰겠다는 얘기야. and를 썼단 말은 대명사를 다시 써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다시 좀비를 부활시켜야 될 거 아니야. Yesterday she met Logan and she hadn't seen him for a year. 그래서 and she hadn't seen him 버전으로 같은 버전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어떨 때는 힘이 있어야 되고 어떨 때는 힘이 없어야 된다 하니까 헷갈립니까? 안 헷갈리지. 헷갈리면 안 돼.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문장 분리해야 되는데 일단 뭐 해석은 앤드루는 뭐 했었는데 매우 그렇죠 서둘렀었는데 바빴다고 하기보다 매우 서둘렀었는데 그의 숙제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앤드루는 매우 서둘렀는데 숙제 다 못 끝냈어. 자, 얘는 어떻게 꺼내는 게 깔끔하냐 하면 어쨌든 접속사는 세 가지 and, but, for, because 중에서 뭐 할래? 내용상 얘는 who는 who 속에 and가 들어있는 버전이야? but이 들어있는 버전이야? for나 because가 들어있는 버전이야? 저 but이 들어있는 버전이죠. 그래야지 내용이 어울릴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분리되느냐? Andrew was in a hurry, but he didn't finish his homework. 이렇게 두 문장 분리되겠죠. Andrew was in a hurry. Andrew는 서둘렀어. But he didn't finish his homework. 그러나 숙제를 마무리하지 못했어. 서둘렀으면 끝냈을 수도 있다라고 가는 서둘렀다 그래서 였으면 끝마쳤다겠죠. 그쵸? 서둘렀다 그리고 끝마쳤다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죠. 근데 서둘렀다는 말이 있고 뒤에는 뭐 끝마치지 못했단 말이 있으니까 접속사는 and야, but야, for야 내용상 뭐가 어울려? but이 어울린다고요. 이게 계속적용법에서 문제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어색한 걸 골라라.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한테 또 무슨 능력을 요구하고 있어? 해석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4번하고 5번하고 분리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일단 해석은 나의 집은 할아버지께서 무슨 시제에 과거 시제에 지으셨는데 무슨 시제에 뭐가 필요하다? 현재 시제에 수리되는 것이 필요하다. 됐습니까? 그러면 두 문장 분리하면 얘는 약간 요령이 필요한데 어쨌든 좀 이따가 위치가 and 아니면 but 아니면 for나 because인데 뭐가 어울려요? and가 어울립니다. 그쵸? and가 제 뭐 but이라든지 뭐 이런 거 뭐 because 이런 거 뭐 because 넣으면 뭐가 돼버리냐면 하필이면 할아버지가 지어가지고 씨, 수리가 필요해. 할아버지 되게 뭐 못한다? 못 만든다 이런 뜻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제일 뭐 애매할 때는 end입니다. 확실할 때는 but이나 for because지만 그래서 분리하는 방법은 4번이나 5번이나 비슷해요. 그래서 my grandfather built my house and it needs repairing. 그렇죠. and it이 돼야 되겠죠. my house가 그러니까 지금 선행사를 찾아보라 그러면 my house가 선행사였고 그 다음에 얘는 Andrew가 선행사였고 그 다음에 얘는 로건이 선행사, 얘는 에밀리가 선행사, 얘는 디스무비가 선행사였죠. 자, 그러니까 중학교 버전의 관계사 문법은 관계사 앞 바로 앞에 선행사가 나옵니다. 근데 고등학교 버전에는 이 사이에다가 또 꾸미는 말을 집어넣었고 선행사를 찾기 어렵게 만드는 버전도 있다라는 것도 뭐 알아두세요. 바로 무조건 뭐 관계사 앞에 선행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thoughtful의 뜻이 뭐든가 사려 깊은 생각이 깊은 그렇죠. 뭐 또 뭐라고? 배려심 있는 예, 그런 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생각이 깊은 사려 깊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잠시만요. She likes him who is very thoughtful. 아 B가 그거 하는 거구나. 해석하면 그녀는 그를 좋아하고 매우 그는 사려깊다 이 말이죠. 네. 그쵸? 그러면 이게 두 문장 그러니까 이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를 바꾸면 she likes him because 또는 for he is very thoughtful. thoughtful 그렇습니까? thoughtful thought 알잖아. thought think의 과거형 또는 뭐 생각이라는 명사 그렇습니까? because he is very thoughtful. 그래서 I tried to change his mind which I found impossible 하고 있죠. 오케이. 그럼 나는 여기에 요렇게 생겼으니까 얘 뜻은 그쵸. 그래서 나는 그의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했었다 애썼었다. 나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두 문장 분리하면 I tried to change his mind but I found it impossible. 그래서 but I found it impossible. which 무슨 격? 그렇죠. 그러니까 생략할 수 없다. 근데 왜 생략할 수 없다?
계속 적용법이라서. 됐습니까? 계속 적용법일 때 생략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생략 불가. 오케이. 위에 1번에 여기에 who 있죠? who? she likes him. who is very thoughtful. 이거 무슨 격? 주격이죠. 네. 그렇죠? 생략할 수 없죠. 주격이라서 생략도 안 되고 계속적이라서도 생략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Evan passed the driving test which surprised everyone. Evan이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했었고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일단 뭐 해봅시다. Evan passed the driving test and it surprised everyone. 됐습니까? 자, 우리가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 할 때 어떤 설명이 하나 있었냐면요. 선행사를 부가 설명하거나 이거는 쉽다 그랬어. 그때 어떤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했었냐면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설명이지. 지금 방금 봤던 그 문제 있죠. Evan passed the test, driving test which surprised everyone. 자, 이게 아까 저 위에 설명해서 남겨뒀던 게 문장 전체를 뭐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게 이거야, 이거. 이 예문을 보면 아, 이게 이 위치가 문장 전체를 잡아온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and it으로 바꿨는데 it이 뭐 대신 왔어요? 이시 잡아온 건 뭐다? 에반이, 그렇죠. 앞문장 전체란 말입니다. 반면에, 여기에, 여기에 it 볼까? 아, 여기에 2번에 여기 it도 우리가 얘기할 만한데, 이 it은 뭐 대신 왔어요? 자, 내가 그의 마음을 바꾸려고 애썼다? 그러나 나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게 됐는데, 이 it은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To change his mind를 잡아온 거죠. 네. 됐습니까? 자, I found it impossible. 갑자기 뭐 해보고 싶네? 1, 2, 3, 4, 5. I found it impossible. 1, 2, 3, 4, 5. 3. 3, 3형식이다. 또. 5, 그럼 5 다시. 그래. I found it impossible, so. Found 쳐다보고. Was impossible. To change his mind was impossible. 그의 마음을 바꾸는 건 어땠다? 불가능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위치는 뭐랑 뭐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 법과 to change his mind를 위치로 잡아온 거고요. 그 다음에 B의 1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여기에 who는 문장 전체입니까? 아니면 선행사 him만 데리고 온 겁니까? 선행사 him만 데리고 오죠, 이 경우는. 됐습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위치 있죠? 위치는 접속사 플러스 선행사 더 하우스만 잡아온 거고요. 뭐 나머지는 뭐 여기 A 같은 경우에는 문장 전체를 잡아오는 경우는 내가 발견 못했어요. 선행사 앤드루만 잡아왔고, 그 다음에 얘게 로간만 잡아왔고, 그 다음에 에밀리만 잡아왔고, 무비만 잡아왔네요, 이 경우는. 오케이. 그래서 다시 B의 2번처럼 에반이 모두를 놀라게 한 거야. 운전면허 시험이 모두를 놀라게 한 거야. 에반이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한 게 모두를 놀라게 한 거야. 와. 통과한 거. 에반이 그걸 한 것. 그래서 문장 전체를 잡아올 수도 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요. 저 선생님, 저 얘기 왜 하는 거지?
I love Jane, who is very pretty. I love Jane, which is really amazing. 이라는 두 문장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I love Jane.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하면 이건 틀렸단 말입니다. 어? 선생님, 선행사가 Jane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Jane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후가 오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어,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 얘를 넣어야 되는 의미를 얘기하고 싶었어. 자, 그럼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And she로 바꿔 쓸 수 있겠지. 근데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냐면 And it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야. 자, 나는 제인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녀는 매우 예쁘다. 됐습니까? 얘는 나는 제인이라는 여자아이를 사랑하는데 내가 제인을 사랑하는 그 사실이 매우 놀랍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선행사가 아까 전에 위치로 되돌려놓으면 얘는 선행사가 제인이 아니고 문장 전체란 말이야.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정말 어메이징한 일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걔를 사랑하게 돼서 너무 기분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이 어메이징하다, 제인이라는 사람이 어메이징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 아니란 말인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얘가 위치가 맞단 말이야. 근데 얘는 앞문장 전체가 예쁜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예쁜 겁니까? 그러니까 얘는 위치를 쓰면 안 된단 말이야, 이 경우에는. 그래서 거기 있었던 이게 그 교재에 있는 게 문장 전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문장 전체를 뭐 수식한다는 말이 말로는 별말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문제를 내면 좀 까다로워질 수 있으니까 또 무슨 능력 필요해? 해석 능력.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도 주의하시고요. 내가 이제 그때 이거 설명할 때 아 생각하다가 머리가 나빠서 생각이 안 나 라고 얘기했잖아. 어? 이것도 예문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써먹어야지.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나는 사람들에게 말했고 그는 그 문제를 설명해줬다. 완성시켜볼까요? I spoke to the man who explained the problem. I-N-E-D. I spoke to the man who explained the problem. Okay. 그 다음에 나는 비싼 호텔에 머물렀지만 그 호텔은 더러웠다. I stayed at an expensive hotel which 그렇죠 stayed 쳐다봤죠 which was dirty. 그 다음에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용서했는데 그녀가 그에게 용서를 구했기 때문이다. Her father forgave her who him forgiveness who asked him forgiveness. forgiveness가 forgive의 명사형이라는 거 이제 여기서 업어가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who가 the man만이야 문장 전체만이야 라고 따져보면 the man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위치가 the hotel이야 문장 전체야 또 호텔만 따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who는 문장 전체야 아니면 바로 앞에 있는 her야 her죠 그래서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위치가 아니고 who가 왔다. 오케이. 두 문장이란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보면 I spoke to the man and he explained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번은 I stayed at an expensive hotel but it was very dirty. 여기 앞에 왜 but이 와야 되냐 오는 게 좋냐면 expensive하고 dirty는 어울리지 않잖아. 비싸면 깨끗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됐습니까? I stayed at an expensive hotel but it was dirty. 그 다음에 her father forgave her because she asked him forgiveness. because she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그 다음에 세라는 나와 같은 반 친구이지만 나는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다 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네. 오케이. 계속 수고들 하셨습니다.